대구시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관심을 가져볼 만한 단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송현동에 위치한 한양수장인 더 펠리시티입니다. 송현동 실거주자들을 위해서 꽤 매력있는 아파트 한양수장인 더 펠리시티 대구경북아파트가 분석해봤습니다. 한양수장인 더 펠리시티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93석 1-14 송현동에 위치한 곳입니다. 공급규모는 800세대고요. 청약은 2011년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마감이 되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4월 20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겠네요. 두근두근합니다. 68부터 84, 105까지 공급이 되고요. 2023년 12월에 입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집 공고가 조금 독특한데요. 이 본 아파트가 2020년 9월 21일에 모집 공고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비투기 과열지구, 비청약 과열지구 규정을 적용받는다라고 합니다. 대구 달서구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렇지만 헌법상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종전 규정으로 분양 공고를 적용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별히 자금 조달 면에서 그럴 겁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를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한양수자인 더 펠리시티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양수자인 더 펠리시티의 분양가입니다. 11층 이상 기준으로 발코니 확장비 별도고 중도금이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이자 대출 너무 좋죠. 전용 68 A의 기준으로 4억 4,800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1,110만원이고요. 전용 84 A 기준으로 분양가는 5억 6,1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는 1,370만원, 전용 105 기준으로 6억 8,1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50%는 무이자 대출이고요. 잔금 30% 단지입니다.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은 200만원이고 나머지 잔액은 잔금대 치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68 당첨시 계약금으로 4,480만원, 중도금 잔압 4,480만원, 발코니 200만원을 합쳐서 9,160만원이 필요하시고요. 84 당첨시 5,610만원, 중도금 잔압 5,610만원, 발코니 200만원 합쳐서 1억 1,420만원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05 당첨시 6,810만원, 중도금 잔압 6,810만원, 발코니 200만원 합쳐서 1억 3,820만원이 필요하시게 되겠어요. 중도금 잔압까지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계약금에 해당하는 10%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 200만원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양수자인 더 펠리시티 분양가의 계약을 위해서 84 기준으로는 5,810만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확실히 자금 조달에서 유리한 면이 생기니까 수요자들의 입장이 약간 좋아지죠. 오, 이 정도면은 한번 도전해볼 만한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송현동의 입지는 어떤지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한양수자인 더 펠리시티는 과연 어떤 입지에 있을까? 네, 서부정류장역을 끼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가깝죠. 네, 그리고 더 가까운 곳에 두류공원이 있고요. 여기서 잘하면은 두류타워가 보일 수도 있겠네요. 신시청사가 이전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좀 메리트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대구 중심부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다 라는 점, 그리고 서부정류장까지 걸어서는 금방 갑니다만은 서부정류장 출발해서 대구의 심장 반월단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 13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정도면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살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곳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죠. 초등학교는 어디에 있을까요? 남송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네요. 요렇게 걸어가면 남송초등학교가 보입니다. 뭐 아주 가까운 수준의 초포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위에 초등학교가 있다라는 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비교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달서구에 편입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남구와의 어떤 경계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위에 거의 다 구축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송현동의 신축으로 자리 잡는 한양수자인 더 펠리시티가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길 반대편 볼리 롯데캐슬 볼까요? 2008년 2월에 준공되어 현재 14년 차입니다. 최근 매매가가 5억 300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략 한 5억 원대 수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국민평수 기준으로 호가를 보니까 5억 5천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볼리 1차가 5억 5천만원, 볼리 2차가 6억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 옆에 달서 센트럴 더샵입니다. 2020년 9월 준공이고요. 아무래도 신축단지니까 가격을 좀 비교하기가 유리하겠네요. 여기도 84 기준으로 볼까요? 네, 7억 1000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한양수자인 더 펠리시티의 분양가가 84 기준으로 5억 6천만원이었으니까 신축 기준으로는 프리미엄이 1억 5천만원 정도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적은 금액은 아니죠. 당첨자 입장에서는 6개월 안에 전매가 1회 가능하다는 점이 괜찮습니다. 정당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죠. 그런데 문제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언제나 현재 기준으로 적용을 받는 법률이기 때문에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을 보면 분양권의 경우에는 현재 50% 세율을 적용받고 있고요. 6번에 보시면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6월 1일 이후 변경 예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주택 2년 내에 단기 양도세율에 대해서 1년 미만은 70%까지, 2년 미만은 60%까지 세율을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방세 10%가 붙으면은 66%, 77% 구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강해요. 내가 프리미엄 뭐 1억 원을 가져가고 들어갔다라고 생각해봅시다. 6개월 지나서 1년 미만의 분양권 양도하려고 하면 세금이 77%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억 원을 빼면 남는 돈은 2,300만 원 정도 받게 되지 않죠. 물론 뭐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1억이 올랐는데 내 손에 떨어지는 건 2,300만 원이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 됩니다. 내가 1년을 더 버텼다라고 생각해보죠. 동일하게 프리미엄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0.66 곱하면 되겠죠. 여기서 다시 1억을 빼면 남는 프리미엄이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프리미엄 기준으로 1억이 호가하는데 66%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모든 분양권이 변경되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투자의 관점이고요. 실거주 입장에서는 송현동, 한양수자인 더펠리시티가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더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실거주 입장에서 시장 분위기 따라서 가는 게 송현동, 한양수자인 더펠리시티를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겠습니다. 단지 배치도 한번 볼까요?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 주황색이죠. 주황색 정남향 딱 가리키고 있는 이 주황색 84A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노란색 105 정남향 나옵니다. 정남향 판상형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단지 배치도예요.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죠. 그리고 타워형도 나름대로 향 배치는 나쁘지 않게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선방한 단지 배치도가 되겠어요. 동간 간격도 꽤나 넓죠. 이러면 단지 조망 그리고 도시 조망이 함께 확보된다는 점이 유리해 보입니다. 어디가 더 좋으냐? 제가 봤을 때는 200동 라인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부정류장이 좀 더 가까울 거니까 말이죠. 이건 취향입니다. 실거주 하면서 좀 조용한 곳 살고 싶다 하시면은 100동 라인으로 가시면 되고요. 나는 좀 시내로 왔다 갔다 할 일이 많다 하시면은 200동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죠. 동호수 배치도 보니까 84A가 21층까지 지어지게 되고요. 주요한 로얄층들은 다 조합원분들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래도 탑층 라인 남아있다는 점, 이건 위안이 좀 될까요? 네, 주요한 허리라인들은 다 잘려있으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105타입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105타입도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평면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68A고요. 204세대 중에 일반 147세대입니다. 3B 판상형으로 제공이 됩니다. 현관 들어오시면 침실 2와 반대편 욕실이 있고요. 주방과 거실 넓게 나타나 있습니다. 침실 3번이 북쪽으로 위치하고 침실 1이 안방이 되겠습니다. 68이니까 드레스룸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요. 옷장 정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납은 거의 다 침실 3으로 가야겠네요. 팬트리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68에서는 4베이보다 3베이를 공급하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이게 공간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를 줍니다. 68B입니다. 175세대 중에 113세대 공급이 되고요. 여기는 타워형이 되겠네요. 들어와서 침실 2와 침실 3이 있고요. 자, 우측으로 거실 주방, 타워형의 장점답게 거실과 주방이 넓게 나와야겠죠. 들어오면 침실이 있겠습니다. 붙박이장이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략한 드레스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8C 볼게요. 자, 68C의 경우에는 4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고요. 68 중에서는 여기가 가장 좋은데 단지 배치도 보시면은 68C는 봉향이 되겠죠. 평면도는 좋은데 단지 배치가 조금 에러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일부러 향이 나쁜 곳에 평면도를 좋게 준 거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향이 중요하냐 평면이 중요하냐 여쭤보시면은 저는 향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면이야 맞춰 살 수 있는데 향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정해진 거니까 아무래도 향이 평면도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8C 계속해서 볼게요. 현관 들어와서 침실 2와 3이 있고요. 들어오면은 주방 거실, 침실과 드레스룸이 위치한다라는 점. 68A와 68B에 비해서 네, 이런 공간적인 측면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향이 걸린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84A가 되겠습니다. 총 350세대 중에서 211세대를 공급을 합니다.
84A의 경우에는 4베이 판상형으로 배치가 굉장히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이 4개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뭐 저는 방이 많은 거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내 마음대로 한 곳을 쓸 수 있으니까 말이죠. 현관 들어와서 침실 2와 3이 있고요. 좌측으로 욕실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아, 여기에 욕조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들어오면 침실 4가 보입니다. 여긴 알파룸이 되겠죠. 북쪽 방은 쓰셔도 되고요.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는 가구를 넣으셔가지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수납하시면 되겠어요. 거실과 주방도 생각보다 예쁘게 나와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침실 1이 보이고요. 안쪽으로 드레스룸, 여기는 화장대가 놓이게 되겠습니다. 화장대 이런 공간이 또 나름 사모님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좀 도움이 돼요. 네, 84A는 배치도상으로도 위치가 좋고요. 평면도도 좋습니다. 합격입니다. 합격. 이만하면 아주 좋죠. 84B 볼게요. 총 179세대 공급이 됩니다.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현관 들어와서 침실 2와 침실 3이 보이고요. 독특한 게 침실 3에 드레스룸이 있네요. 이런 건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변형 벽체가 가능하니까 통합을 해서 아이들 드레스룸을 하나로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른 옷과 아이의 옷이 섞이지 않게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자, 거실과 주방 보이고요. 침실 안에 드레스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장대가 위치하고 있네요. 타워형의 장점답게 거실 주방이 탁 트인 구조로 보여진다는 점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자, 향으로 봤을 때는 타워형의 아래쪽 날개가 조금 더 유리하겠네요. 그러니까 3호 라인이 타워형에서는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해가 어디서 많이 들어오느냐 그걸 고민해 보시면 돼요. 105입니다. 총 25세대 공급이 되고요. 노란색 굉장히 예쁘게 나왔습니다. 자, 4베이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현관 들어오면 침실 2와 3이 있습니다. 여기도 침실 4가 있어서 알파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가 되겠고요. 독특한 게 팬트리가 좌측에 붙어 있지 않고 우측에 붙어 있네요. 주방, 식당, 거실 쪽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방 면적을 좀 잡아먹는 것 같아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긴 하는데요. 그래도 105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침실 1이 있고 알파룸이 있네요. 알파룸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뭐 서재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알파룸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설치하시면 침실 굉장히 넓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또 고민이 됩니다. 침실 넓은 게 좋은가? 넓으면 좋죠. 그러면 TV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 거실에 놓을 것인가? 침실에 놓을 것인가? 이 정도면은 침대를 놓고 여기다가 TV를 달면은 거의 영화관 느낌이 날 수 있겠는데요. 여기 머리 위에 빔 프로젝트 달고 스크린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망상인가요? 거리가 머니까 홈시어터 이렇게 스피커 달고 빔 프로젝트 놓고 스크린 달면은 와이프한테 등짝 맞을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알파룸 설치하지 않고 방을 넓게 가져가는 것도 좋고요. 또 무언가 수납을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래도 현관 팬트리, 주방 팬트리, 드레스룸까지 있지만 수납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하시면은 알파룸을 설치하시고 서재나 창고로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상 청약 경쟁률은 84A가 가장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5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일반 25세대 공급이 되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여기서 대형 면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25세대 공급된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 뒤로는 84B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68A, 68B나 68C는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84A와 105가 로얄인데 아무래도 조합원들께서 좋은 층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남지만 그래도 실거주 입장에서는 청약하는 게 맞습니다. 돈 보고 들어가지 말고 실거주를 할 곳, 내가 살아서 좋을 곳에 청약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타워형은 판상형에 비해서 선호도가 낮으니까 아무래도 84B나 68B 같은 경우에는 좀 뒤쪽으로 밀릴 것 같고요. 68C의 경우에는 동향이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청약 경쟁률 볼게요. 제가 말한 게 과연 맞았을까요? 네, 가장 높은 경쟁률이 나온 건 84A가 되겠습니다. 46.50이 나왔네요. 굉장히 84A에 관심이 많았고 기대가 컸습니다.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요즘 대구 시장에 이만한 규모로 터지는 게 잘 없는데 그래도 터져서 굉장히 뿌듯하네요. 이건 아무래도 비조정 대상 지역의 규정을 적용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 정도면 한번 고해볼 만하네 그런 생각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105도 남향으로 여기에 대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뒤로는 84B, 그 뒤로 68A, 자, 타워형 68B, 68C는 동향이니까 가장 후순위로 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장 개수로 보니까 84A가 가장 멀쩡하네요. 이만하면 네, 성공적인 분양이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 완판은 걱정이 없겠습니다. 여러분의 청약 당첨을 기원합니다.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은 모르겠고 좋아요만 해주시면 굉장히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구독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청약 당첨,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대구 경북 아파트는 계속해서 청약 분석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